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넌입니다. 이번 해보 게임은 발디 vs 그래니, 그래니 vs 발디인데요. 이 게임에서 곰인형을 만지면은 프레디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는 인트로 나와주고,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건 똑같네요. 문 열고 가는 거는. 발디쌤을 구해야 되는. 발디쌤 구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곰인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 이거 근데 덫집에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덫은 무조건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곰인형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열어줍시다. 이렇게 좀 밝구나. 앉고. 자, 여기 좀 무서운데? 오씨 깜짝이야. 자, 일단은 오씨 뭐야? 저 눈동자 뭐야? 어? 여기 잠깐만! 이거 진짜 프레디다! 뭔 포즈야 이거? 뭐 이상한 자세 취하는데? 프레디야? 이거 만질 수도 있네요. 아, 만지면 내가 프레디가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건 뭐야? 아, 이걸 누르면은, 네, 다시 원래대로. 아, 이거 프레디가 될 수 있네요. 오호호! 일단은 프레디로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자, 과연 프레디로 깨게 되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해머가 있네요. 해머. 오케이, 해머 얻어주고. 이거 프레디인 상태도 아이템 뜯는 건 똑같네. 일단은 해머로 발디쌤 일단 구해봅시다. 근데 이거 열쇠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감옥 열쇠. 일단 발디쌤! 빨리 구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에 열쇠가 있는지. 아, 여기 왜 안 흘려져? 자, 이쪽에 세이프키도 있네요. 세이프키. 오케이, 빨리 갑시다. 지금 늦었어요. 빨리. 나무 찬자도 안 했는데. 빨리, 제발, 프레디야. 나무 판자. 오케이. 바디쌤, 잠깐만요. 이제, 구해드릴게요. 잠깐, 30초. 야, 빨리. 오케이. 가서, 떨어지진 않겠지? 좋았어, 좋았어. 바디쌤! 그렇지. 아, 잠깐, 열려. 야, 왜. 오케이. 자, 일단은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밑에 프레디 얼굴인가? 프레디 코인가? 저런 거만 있고 딱히 바뀐 건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프레디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상한 눈 같은 거 나오고 소름 끼치는 거. 이렇게 뭐 프레디 나오는 거는 2회차라도 똑같네요. 이렇게 포즈하는 거. 여기 할머니 나오는 건 똑같네. 할머니? 할머니. 뭐야? 할머니? 할머니 눈안이 없어졌어요. 왜 부으면 왜 안 나와? 오씨 뭐야? 아이 무서워.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번 발디 vs 그래니 게임에서 프레디로 변신해서 발디 구출 엔딩을 보고 발디를 구출하지 못하는 엔딩을 한번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